애틀랜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차이나타운도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 우려 때문에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산책마저 두렵다며 총기를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이 들어봤습니다. 출근 시간 번화가에 서 있는 70대 아시아계 남성. 눈인사를 건네는 이 남성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중국계 챙시 또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I cannot see on my left eye. It's still so bad. I cannot see anything. On my right is okay. I hope I don't lose my vision here. 산책하다 봉변을 당하는 일도 이젠 드물지 않습니다. He's not that comfortable. Just, you know, walking by himself and, you know, knowing that someone is like that out being out there. 잇따르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로 한인들은 외출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경찰이 지켜주지 못하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총기 구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노인들이 산책할 때 이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코스토어나 마켓 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서 총기 샀다고. 총알 사기도 힘들고 총알값도 3배 올랐어요. 미국의 첫 여성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인 해리스의 관저 인근에선 총기와 탄약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We also want to speak out in solidarity with them and acknowledge that none of us should ever be silent in the face of any form of hate.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는 해시태그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킹 목사의 딸, NBA 농구 선수 등 유명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